안녕하세요. 미담한방병원 노현민 원장입니다. 오늘은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고 가스 차고 이렇게 위장관 증상으로 불편할 때 자극할 수 있는 혈자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혈자리를 손으로 꾹 3에서 5초 정도 눌러 주시거나 아픈 패치나 스티커침을 구할 수 있는 분들은 이 부위에 스티커침을 붙여 주세요. 첫 번째, 복부. 상복부가 답답하거나 상복부 통증이 있는 분들, 소화가 잘안 되는 분들은 명치에서 3cm 아래인 상완 부위, 명치와 배꼽 중앙 부위인 중완 부위, 중완과 배꼽 중간 부위인 하완 부위를 꾹꾹 눌러서 자극해 주세요. 하복부가 아프거나 과민성 대장이 있으신 분들은 천추혈을 자극해 주시면 됩니다. 배꼽 좌우 2cm 정도 띄어진 부위인데요. 이 부위를 꾹꾹 배가 아플 때마다 자극해 주세요. 배 다음으로 등 부위 혈자리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등에서 자극할 수 있는 부위는 격수혈입니다. 보통 저희 체했을 때 등을 두들겨 주면 체기가 좀 내려가는 경험 많이 하셨죠? 이 부위가 바로 격수 부위인데요. 여자분들 속옷 라인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하게 체했을 때는 이 부위에 침을 놓거나 사혈을 하는 게 효과적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혼자서 꾹꾹 지압을 해주세요. 좌우 날개뼈 아랫단과 척추와 만나는 중앙 부위를 자극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사관혈입니다. 합곡혈, 태충혈,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합곡혈은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이 만나는 부위, 움푹 들어간 부위를 눌러주시면 되고, 태충혈은 발가락의 엄지발가락과 검지발가락이 만나는 움푹한 부위를 꾹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 뇌관공손혈입니다. 뇌관혈은 손바닥을 아래로 한 후, 손목 쪽에서 손가락 4개 정도 위로 올라간 중앙 부위를 뜻합니다. 이곳은 특히 속이 메스껍거나 구역질이 많이 나거나 배에서 자꾸 물소리 나는 분들에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이 부위를 꾹꾹 눌러주시고, 함께 누르는 공손 부위는 발가락의 안쪽 중앙 부위, 가장 튀어나온 곳에서 살짝 들어간 부위를 공손혈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위장관 운동을 촉진시키고 대장의 염증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뇌관혈과 공손혈을 동시에 지압을 했을 때는 올라간 교감신경을 내려주고 부교감신경을 올려줘서 특히 스트레스성으로 체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다음 족삼리입니다. 족삼리는 위장 기능을 조절하는 굉장히 중요한 혈자리인데요. 무릎뼈에서 한 3, 4cm 정도 아래로 내려가서 바깥쪽으로 온폭 패인 곳을 말합니다. 다리 무릎 쪽에는 두 가지 큰 뼈가 있는데요. 그 양뼈 사이에 움푹 들어간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속이 안 좋고 위장관 증상으로 힘들 때 집에서 혼자 자극할 수 있는 혈자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